네. 그런데 중위님께서는 이 육군 3사관학교에 가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뛰고. 오, 진짜요? 네. 우와, 대박. 네. 그리고 애국가 들으면 뭔가 속에서부터 뭉클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어, 그래요? 네, 그런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그래서 뭔가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대학교 4학년 네? 제 진로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가 못할 이유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알아보니까 육군 3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진짜 어린 시절부터 애국수녀셨네요. 예. 그런데 그 너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 하나 때문에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한 신입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한 생도의 인생을 3사관학교로 이끈 마성의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좀 늦게까지 지금 새벽 4시 반입니다. 오, 4시 반에 일어나서 10분 만에 준비를 마치고 집합을 해야 됩니다. 와. 야.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낙하산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저게 낙하산이군요. 네.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아요. 꽤 무겁죠. 저거 결국 뜁니다. 뛴다고요? 네.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네. 공수 훈련에서는 3보 이상 뛴걸음. 뭐 여생도 분들이시네요. 네. 와. 땀이 예, 공수를 여름에 봤거든요. 저것도 엄청 두꺼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정말 힘드시겠다. 아, 오, 지금 이런 준비를 마치고 네. 저게 탔나요? 지금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청 긴장돼 보이죠. 아주 그냥 제일 긴장되는 순간일 거예요. 이거 다 하셨던 거죠? 그렇죠. 와. 대단하시다. 야, 지금 타러 가는 거네요. 네. 이거는 뭐 남녀 구분 없이 같은 고도에서 같은 지역. 네, 맞습니다. 와. 와, 이런 거 이제 영화에서만 봤지, 이런 장면이요. 맞아요. 어디 출동할 때. 맞아요. 어머, 저기다 이제 묶는군요. 네, 지금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와, 저기서 어떻게 뛰어? 아, 이제 제일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우와. 와. 이제 갑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오! 갑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오! 갑니다. 와. 자세 굉장히 좋죠, 지금. 아, 자세 좋은 겁니까? 네, 뛰어내릴 때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와! 우와! 와, 정말 철새들처럼 또 한 줄 그쵸? 네, 맞아요. 공수훈련관의 낙하산을 하늘에 피는 꽃이라고 들어야죠. 와, 어머,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네. 네. 와, 대박이다. 너 정말 대단하다. 강화할 때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다칠 수 있잖아요. 네. 아, 막 뼈 부러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와. 이제 강화 완료하면 이렇게 또 뛰어갑니다. 이야. 지금은 기분 좋겠다. 끝나고 나죠. 아, 좋죠. 네. 저때 뛰어갈 때 언제 네. 끝났다면서. 홀가분하죠. 아, 영상만 보는데도 그 알죠? 발바닥 찌릿찌릿한 거. 와. 막 떨리네요. 아직도 사실 진정이 잘 안 돼요. 에이, 저도 지금 진정이 안 돼요. 야. 와, 대박이다. 진짜 그냥 멋있다는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 와. 우리 김유란 중위님도 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아까는 그냥 약간 좀 여리여리하고 좀 애기 같다고 표현했는데 네. 지금 너무 달라 보이고 예, 너무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감사합니다.